예, 안녕하십니까. 대한경제사장 유익동입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2024 대한경제 미래금융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님과 황혜진 변호사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강영수 금융정책과장님, 이정찬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토론을 이끌어주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님과 서울디지털대 최민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없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금융기관이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면 경제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금융시장은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미국 재선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작은 사건 하나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ELS 손실 사태나 임직원 친인척의 불법 편법 대출 등 일련의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충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이에 따라서 금융지주사와 금융은행 등을 대상으로 채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사들은 채무구조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하면서 그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운영 방식이나 법률적 쟁점 등 아직도 시장에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이 채무구조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구축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중한 미루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일동 사장님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무구조도 도입 배경 및 과세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금융연구원으로서 일단 요즘 이렇게 채무구조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일부 기관들은 이미 채무구조를 제출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채무구조도 도입 배경에 해당하는 은행들의 중요성과 그런 리더 정도 그리고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관점과 금융 당국의 관점을 구분을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얘기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뭐 일단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내부 통제 실패로 회사에 큰 손실을 미치고 심지어 파산에 이른 사례들은 사실 이미 많이 있죠.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은행들은 아니었어도 일부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재무건전성이 정말 좋다가도 누가 한번 횡령을 하고 누가 한번 불법 대출하면서 그냥 금고 자체가 완전히 그냥 망해서 다른 데 인수합병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례를 그래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베어링즈 뱅크는 이제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파산 당시 은행 총 자기자본의 2배 규모에 해당하는 손실을 개인이 일으키면서 이제 200년 역사의 그 은행이 한 번에 파산을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신호를 이용해 공개 호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에 의한 손실을 이제 회사가 대신 이제 변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에러 계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닉 리슨이 이 에러 계좌가 본사에 의해서 충분히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익이 나면 정식 계좌, 손실이 나면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에러 계좌에 등록하는 이 이제 행위를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겉으로는 어떤 투자의 어떤 귀재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유명세를 탔지만 그 이면에 막대한 손실이 누적이 되고 그 손실 만회를 위해서 95년도에 이제 상당히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데 이 95년 초에 그 니케이 지수 옵션 매도 스트레드를 이제 들어갔다가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고배 대지진이 터지면서 큰 손실을 경험을 하고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로 베팅을 했다가 또 이제 반대로 가면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바로 알려지면서 파산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닉 리슨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래 권한과 장부 접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뭐 에러 계좌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신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그 거래 한도의 허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파산에 이르렀는데 2023년에 파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은 징후들이 쌓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21년도에는 이제 그린실 캐피탈이나 알케고스로 인한 과도한 손실이 있었고요. 22년도에는 비밀계좌 고객정보 3만 명이 유출되는데 뭐 2, 3만 명에는 좀 부정부패 정치인들도 있고 범죄자들도 있고 해서 고객 그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도 사실은 신뢰를 잃고 바깥의 퍼블릭이 보기에도 신뢰를 잃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 시기에는 이제 CEO가 되게 빈번하게 교체가 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수년간 여러 가지 리걸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23년 초에는 이제 재무제표상 중대한 결점이 발견된 점. 이런 어떤 잽들을 계속 맞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이 되지 않은 실리콘밸리뱅크발 악재에 그냥 쉽게 그냥 같이 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 못해서 이제 파산된 거는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사후 조사 결과 이 리스크에 대해서 경영진이 충분히 이제 인지하지 못했고 또 이사회도 이를 적절히 감시하기 위한 활동이 거의 하지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36시간 안에 42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이 당시 가지고 있던 그 부채 규모의 예수금 규모의 거의 4분의 1이 36시간 안에 이제 인출이 되면서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뱅크가 단기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파산에 이르는 어떤 그런 디테일들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패턴들이 관찰이 되죠. 그러니까 뭐 분리되어야 할 업무를 한 사람이 총괄하고 적절한 어떤 모니터링, 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무 과정뿐만이 아니라 리갈 리스크,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 익스포저를 셋업하고 그걸 매니지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경영진 이사회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잃은 신뢰가 회복이 안 되고 잘 연쇄적 자산 가치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한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일견 양호해 보여도 초단기간에 파산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 원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누적되어 왔을 수가 있다. 이 하일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뭐 29개의 작은 사고가 있고 300개 이상의 어떤 예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거의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거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뱅크는 이 비대면 예금의 그 특성을 충분히 잘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단기간에 뱅크런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을 그 위험에 아마 대응을 못했을 거고요. 일단 뭐 요즘 뭐 핀테크의 등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IT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 위탁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서드파티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나는 리스크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좀 복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통제도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러한 뭐 이야기는 사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사적 내부 통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식별평가 모니터링 통제 경감하기 위한 조직 전체적 차원의 전략이고요. 모든 임직원에 각각 적용되는 정책, 규칙, 절차, 행동 표준을 특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의 주도가 필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ERM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디테일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코소라는 어떤 그 미국의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던 이 기관이 예전부터 그 계속 디벨롭을 해왔는데, 뭐 이게 예전에는 뭐 다섯 가지 구성 요소였다고 했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여덟 가지로 확장을 했는데요. 여덟 가지가 더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환경,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어떤 경영진이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내부 통제상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가 그 회사의 어떤 그 리스크 에피타이트에 부합하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식별이 당연히 필요하고, 식별된 요인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량화된 위험을 가지고 회사의 리스크 에피타이트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식별 평가 대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어떤 그 임직원 전체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 모니터링은 누가 내부 통제를 잘 하지 않느냐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의 모니터링까지도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ERM을 표현하는 그림은 다 이런 바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각각의 기능이 상당히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를 통한 어떤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어떤 양방향성을 가지고 다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피드백의 어떤 선순환 고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having the right culture is key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가? 일단 정량화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 많고, 또 조직 문화 및 업무 전반에 내밀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재무적 위험 요인과는 달리 어떤 업무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리스크 요인들은 아무래도 어떤 정량화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알 사람만 아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조직 전체에 어떤 리스크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잘 전파하기가 어렵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내부 환경상, 그러니까 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부 통제 업무까지 하냐. 어떤 업무 가중에 따른 피로도 증가. 또는 일단 서로 좀 친하다 보니까, 다 친하고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동료의 잘못을 봐도 그것을 들춰내야 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상. 그 다음에 사후 처벌이나 평판 하락 등이 두려워서 사고를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사적 어떤 내부 통제 체계가 부족하다. 갖춰져 있더라도 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인식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위험 요인의 복합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개별적으로 내부 통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 어떤 위험의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루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요인들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 경영진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영진의 내부 통제의 관심 부족이 임직원 전체 관심 부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어떤 사후 처벌 근거가 조금 미흡했던 측면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만들어져 왔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어떤 방향성은 지금 가장 큰 방향성은 조직 문화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관련 임원의 내부 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은 가능하지만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기준 마련만으로 면책의 근거가 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취했는지를 소명해야만 어떤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대표이사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총괄적 책임이 부여가 되고 이사회는 훨씬 더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담당 임원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 통제를 챙겨야 되는 이러한 어떤 큰 줄기로 일단 방향성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나온 게 책무 구조도고요. 뭐 사실 책무 구조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발표자분들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제 책무 구조도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책무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책무를 임원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요거가 그러면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그러면 결국 이제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 단계에 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가 근데 여전히 안 되는데요. 그냥 넘겨주시면 네. 어떤 그 책무구조, 어떤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규정 및 배분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뷰포인트를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채점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이 책무구조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지를 봐야 되겠죠. 이 책무구조도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사전 예방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측면은 아무래도 사고 발생 가능성과 원인에 대한 예단이 이 책무 구조를 보면 좀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유형의 금융사고에도 관련 책무가 주어진 임원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가. 일단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이 되면 그 다음 질문은 이 책무의 규정 및 배분 형태가 과연 이게 유인 부합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무는 잘 배분된 것 같은데 일부 조직에서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유인 부합적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유인 부합성까지도 사실은 이 책무 구조도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최대한 이제 엔서가 되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통제상 책무 구조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책무 구조도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의 리스크는 잘 반영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나타나면 또 그거는 잘 반영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무 구조도상 부족한 점이 당연히 앞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접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체크리스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전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내부 통제, 운영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어떤 연구 문헌이나 어떤 해외의 어떤 감독 체계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위험 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훨씬 더 지금 내 책무 구조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실무진들께서 훨씬 더 많이 이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이 책무를 규정하고 배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각각의 어떤 그 사고의 어떤 발생 원인들이 처음에는 일단 드러나기 전까지는 담당 직원 또는 부서의 사전 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임원 책무는 이들의 리스크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리스크 요인을 당연히 파악을 업무 일선에서 벌어지는 리스크 요인까지도 다 당연히 다 최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 식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베어링즈 뱅크나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여러 가지에 나타나듯이 보통 이게 하나의 사고도 뭐 횡령 사고 하나도 사실은 이게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조직 문화에서 나타나는 뭐 업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요소들이 복합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개별 사고도 사실 이 책임은 여러 명이 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책무를 규정하고 배분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왜 이제 이 세부적인 인식이 필요하냐. 이제 여기서의 세부적 인식은 마치 물질로 따지면 원자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위험 요소들을 식별해서 이제 발라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건 뭐냐 하면 당연히 내부 통제 과정인 인식, 위험 평가, 모니터링, 통제 방안으로 가는 순서에 있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 뭘 위험을 평가하고 뭘 모니터링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을 정확히 식별을 해야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가능해지고 어떤 조직의 어떤 리스크 에피타이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 이것까지는 위험인데 이것까지는 위험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기 때문에 공통된 이해 기반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보고를 하는데도 뭔 보고해도 된다, 뭐는 보고하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갖추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상 분리되어야 할 업무 구분이 훨씬 가능해지고요. 또 이 위험 요인도 다 파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구조를 파악해서 그거를 책무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식은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위험 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사실 위에서 들여다보면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위에서 안 보이는 부분도 많죠. 영업 일선에서의 주도적 참여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감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험 요인 인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뭐 3선 방어 체계상 1차 방어선에서 1차 방어선의 역할은 운영 위험 위험을 최대한 식별 및 평가를 하고 이 통제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어떤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인식하는 게 좀 어려워. 그러면 어떤 리소스가 부족해서 이거를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사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증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인식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FCA, 영국 FCA의 경우에도 이 행동 위험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어떤 운영 위험 요인 중에 이제 어떤 뭐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관리를 위한 다섯 개 핵심 질문으로 행동 위험의 식별을 위해서 어떤 주도적인 단계를 거치느냐. 그 다음에 회사 문화적으로 이에 책임을 느끼도록 어떻게 이걸 인커리지 하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인식 단계에서 실제로 직원들의 정보를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을 다 갖추고 났는데도 여전히 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 요인의 세부적인 인식이 어떤 기본적인 책무 규정과 배분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책무 구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책무의 배분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리소스의 배분까지도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영 위험 요인, 관리해야 될 위험 요인이 너무 많은데 이걸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뭐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내부 통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의 문제까지 사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위험 평가를 통해서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위험 요인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위험 요인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이제 식별해내는 겁니다. 예. 이때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리스크 대시보드인데 리스크라는 거는 통상 위험 발생 확률과 발생 시 손실 규모의 함수로 나타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을 세부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각각의 위험 요인이 발생 확률과 이 손실 규모로 어떻게 직결되는가를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 횡령의 경우에는 뭐 윤리 교육이나 접근 권한의 구분 정도 모니터링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정량적인 위험으로 이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리스크 요인이 타 리스크로 전이될 파급될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 평가를 하면 이제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될 위험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사정으로는 좀 많이 힘들다. 이런 것들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당국에게도 알려지는 어떤 기회로 사실은까지 나아가야만 이 훨씬 더 이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체계 작동을 위해서 생무구조도가 활용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금융당국의 과제 기대 효과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한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만 조금 관점이 다른, 이제 좀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채무 구조들을 통해서 금융당국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직 뭐 채무 구조도를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례도 축적되지 않았고,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는 아마 상태일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볼 때는 그래도 채무 구조도를 통해서 업권 및 기관별로 공통적이면서도 중요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감독상 포인트를 좀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 어떤 뭐 회사 그 곳곳에 어떤 영업 부서나 어떤 사업 부문별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들은 약간 이게 뭐 좀 속살 같아서 겉에서 이건 사실 들여다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감독 규정이나 이런데 어떤 그 내부 통제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건 뭐 운영 기준 마련의 적정성, 수행의 적정성 이런 선언적인 조항들 위주로만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얼마나 감독이 되어 왔는지는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채무 구조도를 통해서 좀 감독성 포인트를 구체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시나리오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이게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대체 어떠한 미세한 차이에서 기인하는지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CEO의 관리 책무를 좀 명확히 하자. 사실 총괄적 관리 일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전사적 위험 관리 이 체계 자체가 개별 부서에서 위험 관리를 해도 여전히 놓치는 것을 이제 잡아 나가기 위한 취지라고 보면 결국 요 잔존한 잡아내지 못하는 요 리스크가 결국은 CEO의 책무에 이제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무 구조상으로 이제 모호하거나 이면간 정보 공유나 협력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식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어떤 CEO 관리 책무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별 내부 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이 내부 통제의 유인 부합성,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 비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사후 제재 수준을 좀 이렇게 찾아 나가는 좀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뭐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회사나 어떠한 업권들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렵구나. 즉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사후 제재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필요시에는 이러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역할까지도 좀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둔 방향성. 그래서 내부 통제상 미흡함을 드러내는 시도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감독 당국의 어떤 그 방향성이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채무 구조도 도입을 통해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환기한 점만으로도 이미 1차적 성과라고 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더 체계적으로 리뷰를 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채무 구조도의 도입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재보다 예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 금융당국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서 이 내부 통제 절차 강화가 이게 동료 적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CEO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업일선에서만 알 수 있는 것 부분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조직 문화가 변해야 되고 이거는 CEO의 어떤 주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우의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책무구조도 관련 법적 이슈라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책무구조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관한 근본적 의문이 발생되는 여러 대형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판결에서 기존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 규율인 이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이제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지배구조법이 이제 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법 개정의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 책무구조도를 통해 각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그 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먼저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무 구조도 도입을 통해 이제 개선을 한 것이고 실질적 내부 통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임원에게 직접 내부 통제 관리 의무라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이 미비했다라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역할이 명확해진 점, 이 점이 사실은 지배구조법 개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책무구조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배구조법 30조의 3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법이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 이게 책무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무구조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문서. 이거는 각 임원마다 하나씩 작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책무기술서가 되고 임원의 직책별 책무 체계를 일괄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도표, 이게 책무 체계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책무 구조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무 구조도의 개념 요소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대상, 책무, 그리고 그것의 배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무구조도의 작성 대상은 지배구조법 30조 2에 따라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임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원이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외이사입니다. 근데 사외이사 중에서도 이사회 의장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이지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그 금융회사의 경우에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고 또 임원에 준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제 그 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책무 구조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쟁점으로서 책무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켜라 라는 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의 임원들이 함께 모인 각종 그룹의 협의체나 회의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법적인 성격과 논의 내용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무구조도에 반영되지 않는 다른 회사 임원이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이 책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원은 적극적 작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작용 요건으로서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표로 보시는 것처럼 국법에서는 원래 임원의 작용 요건에 소극적 요건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정법에 따라서는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적극적 작용 요건을 임원들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작용 요건의 확인은 국법상으로는 원래 신규 선임하는 단계에서만 확인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개정법 하에서는 신규 선임뿐만 아니라 기선임된 자의 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념 요소인 책무입니다. 그러면 책무 구조도에 반영한다는 책무, 이 책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요 법을 살펴보시면 지배구조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배구조법, 상법형법, 금융관계법령, 그리고 금융관련법령 이렇게 다 합치면 한 76개 정도가 되는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책무, 이것을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하나하나 다 임원의 책무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범자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주요한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책무에 맞게 구성하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행령이 정하는 책무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정 책임자에 관한 책무, 금융 영업에 관한 책무, 그리고 경영 관리에 관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란 법이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행하도록 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무 구조도 마련 관리, 그다음에 내부 감사, 위험 관리, 준법 감시고 자금 세탁, 내부회계 아니면 뭐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이와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 책임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책무구조도의 책무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영업 관련된 책무는 이제 인허가받아 수행하는 각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영업이 사실은 여기 이제 감옥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그 해당 영업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책무로 임원의 책무를 구성하게 되는데, 보시면 뭐 자금 대출 예적금, 뭐 유가증권 발행, 내국환, 뭐 투자 매매 중개, 집합 투자, 뭐 신탁 보험, 이렇게 모든 금융 영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그 다양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영 관리 관련 책무인데, 이것은 금융회사를 경영하면서 당연히 이제 통상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운영, 뭐 인사 보수, 고유자산의 운용, 건전성, 뭐 공시, 업무의 수탁이라든지 광고, 자회사 관리,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그 금융회사별로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고, 책무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과 업무의 특성, 그리고 업무 범위에 맞게 그 해당 회사에 맞게 확정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이제 만드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의 내규를 분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내부 통제 부서와 사업 부서의 내부 통제 그리고 위험 관리에 관한 이제 자료들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 통제 활동이라든지 내부 통제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임원과 소관 부서 인터뷰를 통해 파악을 한 후에, 여기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규 분석 및 인터뷰 등을 통해서 법령상 책무 유형을 참고해서 각 회사별로 맞는 맞춤형 책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혹시 법에 꼭 그 법에서 꼭 정하도록 한 부분인데 빠진 거는 없는지, 이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책무의 내용이 내규와 법령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이제 점검을 한 후에, 자, 이 책무를 이제 배분을 합니다. 자,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적용 대상 임원에 대해서 중복 없이 빈틈 없이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데,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그리고 복수로 존재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복수로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되고, 배분을 할 때 특정 임원에게만 너무 편중되지 않을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무 기술서와 책무 체계도 두 개의 문서가 작성되는데 서로 일치할 것, 그리고 책무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할 것, 이제 이와 같은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무 체계도와 기술서에 담겨야 되는 사항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와 같이 마련된 책무 구조도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그 마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 구조도상 아마도 대표이사의 책무에는 책무 구조도 마련, 관리, 이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그리고 이제 실제 권한의 행사자와 책무 구조도상의 임원이 이제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책무 구조도를 마련을 해야 되고, 달리 말하면 어떤 책무가 어느 임원한테도 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누구 건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여러 명한테 똑같은 거를 중복해서 배분을 해놨거나, 아니면 책무구조도에는 없는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부실한 책무구조도로 판단될 수 있고, 이 자체로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고, 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가 이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이제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다, 또 뭐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 이제 판단할 경우에는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요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임원이 변경되거나 뭐 직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사회의 재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언제 내느냐? 이것은 금융 업권별로 상이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은행과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 금투업자와 보험회사는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제 그 자산 규모나 이제 운용 재산이 많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5년 7월 2일까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26년 7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전사와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이제 26년 7월 2일까지 3단계로 적용이 되는 회사가 있고 이제 소규모 회사는 4단계로 27년 7월 2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출되는 채무 구조는 이게 끝이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요 제출하는 문서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임원의 그 세부적인 관리 조치 활동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제출하는 채무 기술서에는 채무의 세부 내용과 그 채무 이행을 위한 주요한 관리 의무가 간략하게 기재됩니다. 근데 그 간략한 기재만으로는 실제 내부 통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관리 조치와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임원의 소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한 부서별 채무 관리 매뉴얼, 또 이러한 채무 이행에 대한 점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이 업무를 이제 모든 금융회사들이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서별 채무 관리 매뉴얼은 법령상 요구되는 각각의 관리 의무와 이제 총괄 관리 의무의 내용이 충족이 되도록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내용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내부 통제 관리를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관리 조치의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각 회사와 업계에서 이 회사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또 이 내용은 채무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은 그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이행된 내용이 정기적으로 보고 점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양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채무기술서인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원별 채무기술서라고 해서 첫 번째 칸에는 임원과 직책의 정보를 기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채무 기재란에는 채무의 개요와 이제 채무의 내용, 그리고 이제 관련 법령과 내규, 이제 이런 것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채무 이행을 위한 주요 관리 의무를 기재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기재를 하고 이 상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회사의 그 내부 통제 관리 계획이나 구체적 관리 조치 또는 부서장 채무 관리 매뉴얼일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서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무 체계도의 양식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시행사 측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그 임원별 채무 현황을 일괄해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라 라는 이제 내용 정도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회사마다의 채무 체계도의 모습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구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금융위원회 예전에 보도자료에 나왔었던 이 개념도를 넣었는데, 아까 1세션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채무 체계도의 완성의 모습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가 되고, 그 임원이 부담하는 채무가 이제 이렇게 번호로 해서 이제 종류별로 쭉 기재가 되고, 그리고 이 임원들 간의 서로의 보고 체계가 이렇게 선으로 또는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법의 핵심은 임원에게 채무를 부여한 후 그 채무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재는 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요. 그래서 내부 통제 관리 의무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 내부 통제 관리 의무가 그럼 채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채무의 이행 방안으로서의 내부 통제 관리 조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각각 이제 나한테 받은 채무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지? 그 이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관리 의무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는 이제 신설된 것이어서 각 회사별로 채무 구조도 제출 시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제출 시점마다 그 제출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각 회사별로. 그래서 이제 임원과 대표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임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이 채무 구조도에 따라 배분받은 소관 채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리 의무를 수행하면 되고, 대표이사는 이제 내부 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 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세션에서도 잠깐 언급됐듯이 이제 전사적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전반적인 임원 통제 활동의 적정성 점검을 전사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살펴보면은 임원의 내부 통제 등 관리 의무는 크게 점검의 부분과 사후 관리 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 내부 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고 그게 집행 운영되고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혹시 미흡 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고 시정 개선하고 그리고 교육 훈련하고 또 위협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조사하고 제재하는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임원의 관리 의무입니다. 임원의 관리 의무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총괄 관리 의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부터 내부 통제 정책 기본 방침 전략의 집행 운영부터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그리고 지원의 적정성 점검 그리고 제보 신고 보고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되고 각 임원의 관리 의무가 잘 수행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과 취약 분야도 점검을 해야 되고 여기 매우 상세하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박스와 같은 이런 조치들을 다 그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나 미흡 사항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정 개선에 필요한 조치들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까지가 지금 이제 책무 구조도와 책무 구조도에서 이제 배분된 그 책무 이행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무 구조도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원의 적극적 작용 요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임원의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인 부분인데 그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지금 제시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시로서는 전문성의 경우에는 책무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이어서 금융회사의 비전, 영업 전략, 그리고 사업 계획, 전략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또 이 금융시장과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측면을 봐야 되고 업무 경험은 이제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 분야의 실무 경험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성 및 신뢰성은 해당 책무와 관련된 민영사상의 불법 행위 또 기타 제재 조치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서 이제 감독기관이나 이제 금융회사로부터의 징계 조치, 제재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 제재가 들어왔으면 개별 법령상의 제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개별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뭐 금소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하면 그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그 행위자의 직상의 감독자한테 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이제 그 원래도 이렇게 제재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러한 위반 행위나 금융사고가 만약에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의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면 지배구조법상의 이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해당 임원에게 감독 책임이 아닌 고유의 자기 책임, 자기 행위 책임으로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재는 서로 제재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여서 중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나 이렇게 항상 개별 법에서의 그 위반 행위와 함께 언제나 지배구조법상 제재가 늘 같이 따라오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 책임은 언제 묻게 되느냐 이 위법 행위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것이 트리거로 작용해서 그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감독 당국에서도 그 보도 자료를 내서 설명을 하신 바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지배구조법 35조 2에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항에 보시면 이제 제재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이제 이런 것 등이 그 행위의 중대한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 위반에 있어서 제재 조치 감면의 요소로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이것도 지금 감면의 요소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당한 주의를 다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이행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러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의 이 사전 조치가 얼마나 취해졌는지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감독 당국에서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파악, 그리고 점검 체계 구축 운영, 또 이제 그 내용대로 실제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 노력과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요소를 그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로 내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점에 대한 소명 방법은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서, 이메일, 뭐 전산 시스템의 이제 기록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평소에 이 책무 관리 매뉴얼이나 책무별 체크리스트 이런 걸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관리 기록 보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앞으로 내용 같은 거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기업의 내부기를 갖고 나가려고 하는가, 금융 회사 내부기를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하는가, 그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목표는 먼저 내부통장의 개념이 무엇인가, 해외 내부기들이 어떤 부여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내부기들의 제도 개선은 어떤 방식입니다.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며 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장 제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통제의 개념입니다. 내부통제의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된 것은 이제 아마 베어링 파산이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다. 100년 넘은 동안 계속된 이유는 하나의 판정 실수로 인해서 결국 1달러에 결합되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국제 기준을 어떻게 하면 내부 통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기관들, 특히 코소를 필두로 한 많은 기관들에서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좀 많이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코소 보고서에 보시면은 운용 보고, 법규 준수에 관한 사업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내부 통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BIS 은행 지배구조 원칙에서도 내부 통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정의한 내용이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법상에서의 내부 통제 개념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내부 통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법이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 자체에서는 내부 통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그로부터 저희는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준법,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저희 내부 통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내부 통제라는 게 비단 금융회사에게만 중요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상법에서도 일반 상장사에 대해서 준법 통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준법 통제인을 선임하도록 하여서 당연히 이제 좀 비교적 큰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굉장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회사에 왜 내부 통제가 강조되어야 되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나 은행지주 같은 경우는 소유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제도적 자체로 인해서 또한 이제 금융회사의 부실 경영이나 불건전 경영의 파업 효과가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라는 결국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당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내부 통제 규율로서 저희는 정리하고 있고 당국이 금융회사를 하여금 적정한 내부 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법적 기반으로 저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살펴봤던 해외 부분에 있어서 내부 통제 규율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경영진의 내부 통제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점에서 실효적인 내부 통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영진의 의지를 가져야만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많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젤 은행 지배구조 원칙에서도 결국은 이사회의 역할로서 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거에 따라서 위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앞서 제도 도입에 앞서서 저희가 약간 모델 내지는 참고를 많이 했던 부분의 사례를 보시면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SMCR이라는 그 모델을 통해서 결국 임원 개개인한테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도
고위 경영자의 내부 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참고한 부분도 사실은 영국 모델일 거고요. 저희보다도 앞서서 책무구조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 이전에 이제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전까지는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만 이제 적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이제 의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준을 누가 마련했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준만 마련하면 되는 것인지 기준은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금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이런 규율체계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이르렀고 저희는 제도 개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거에 대한 저희가 문제의식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기준을 금융회사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부여하고는 있는데 이걸 금융회사의 CEO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임원이 해야 되는지가 되게 불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식적 의무만 부과되었습니다. 즉 기준을 만들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단 만들었으면 할 일을 다한 것이다.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접근을 있었고 실제 그게 이제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회 역할입니다. 결국 내부 통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부 통제 기준의 재개정에 있어서 심의 의결 사항만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필로에 따른 문제의식을 갖고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부분은 책무구조를 통해서 임원별로 담당하는 책무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사전에 본인이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자신 담당하는 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조치입니다. 기준 마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내지는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 잘못됐을 경우 시정하고 그런 내부 통제나 법령 등을 임직원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 역할을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가 내부 통제 최종 감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걸 명확히 하였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 통제 위원을 신설토록 해서 이사회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세부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무구조도입니다. 책무구조도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배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CEO에게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CEO는 책무의 누락, 편중, 중복이 없도록 작성해야 되며 미흡에 대해서는 CEO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결을 꼭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 책무상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내부 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러한 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즉 법이 바뀌어서 바뀐 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소속 임직원들이 법령이나 내부통제 기준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그리고 교육 연수 등도 같이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하게 이제 CEO, 즉 최고 경영자에게 있어서 내부통제 총괄관리 책임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CEO에게 별도로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라는 걸 부여하였습니다. CEO에게는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통제 총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통제 정책, 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에 대한 부분을 CEO가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해서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임원이 충분한 일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CEO께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각 임원분들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그 CEO께서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잠재적 위험 요인, 취약 요인과 뭐 시스템적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화 반복화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CEO께서 담당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세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책무구조 도입 이전의 상황은 사실 누구의 책임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게 CEO의 책임인지 임원의 책임인지 직원의 책임인지가 굉장히 모호했고
뭐 실제 내부 통제가 작동하기보다는 어쨌든 책임을 면하는 데 약간 급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바로는 앞으로 이제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빈틈없이 이제 배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 배분을 받은 임원들은 자신의 소관 책무와 관련해서 내부 통제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금융사고가 덜 발생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제재가 이제 담보될 수밖에 없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내부 통제에 신경을 씀으로써 많은 사고가 예방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규모가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국이 이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금융회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요. 실제로 서명회 같은 것도 많은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금융협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질의사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를 저희가 7월에 배포를 했습니다. 해설서의 내용에는 뭐 책무의 개념,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재는 무엇인지, 내부 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기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기간 운영입니다. 법령상에서는 은행 지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를 구조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무조도를 제출한 순간부터 관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그 전에 제출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시범운영기간에 제출하시면은 세 가지의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센티브는 첫 번째로는 미리 제출하시는 분들께는 금감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다. 금감원 검사국 감독국을 통해서 책무구조도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함께 교정해 나가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제출하는 순간 관리 의무 위반을 따른 제재 위험이 있지만 그거를 제재를 하지 않겠다. 저희가 비조치하겠다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즉 1월 2일까지는 그 전에 제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먼저 도입된 책무구조도 시스템 하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 감경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받은 결과 9개의 지주사, 10개의 지주사 중에 9개의 지주사 그리고 은행은 9개의 은행이 저희가 접수를 해서 11월부터 그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거쳐서 아마 12월 초에는 일괄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피드백 후에는 회사들이 각자 그걸 반영을 해서 다시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제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국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이런 새로운 의무들이 도입됐을 때 가장 우려하신 부분들이 결국 제재의 문제였는데요. 제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언제 이제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를 보는 것이냐. 즉 내부 통제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본질적으로 관리 의무인데 관리 의무를 결국 행위자 책임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모든 앞단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모든 케이스에서도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보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특정한 사항에서만 앞단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어도 어떠한 경우에만 내부 통제 관리 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행위자 책임 고려에서입니다. 행위자 책임 고려에서는 이 단얘기고 저희가 이 앞에 이제 위법 행위 고려에서입니다. 위법 행위 고려에서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해당 법령권을 넘어서 내부 통제 관리 위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볼 것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 개별적인 위법 행위를 넘어서 내부 통제 위반이 아닌지까지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항들이 이제 특이계 위법행위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 결과 이렇게 해서 개념 요소들을 한 8가지 정도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을 저희가 7월에 같이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은 금융권 추가 의견 수렴을 더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금 거의 다 거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확정된 안을 공유해 드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또 한 가지 부분은 관리 의무를 하라고 하고 뭐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점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령에서는 그걸 이제 상당한 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제재 지침에서 말씀드린 거는 행위자 책임 고려에서입니다.
이 행위자 책임 고려에서는 크게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과 조치의 실효성 부분으로 두 가지 구분했고, 예측 가능성은 기본적인 부분, 결국 저희가 뭐 엄청나게 기대치를 높은 건 아니고 통상적인 임원이 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기대치를 맞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위험 요소를 파악했는지, 의사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등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랑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게 새로운 길이고 아직 많이 가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걸 통해서 뭐 100% 사고가 예방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결국은 본인 하시는 부분들, 임원들이 내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신다면 분명히 사고는 이전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제도가 좀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금융사고도 좀 예방이 되고 금융회사의 조직 문화 자체도 좀 건전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김상봉입니다. 좌장의 역할은 시간을 잘 지키는 건데 시간이 지금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에 맞게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 분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 세 분의 발표에 대한 이제 각각의 토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또 엠피리컬한 부분들도 아니고 제도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지금 토론을 하시는 최미수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발제자들이 하나씩 다시 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뭐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 토론을 하실 최미수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대학교 최미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대경 미래금융 포럼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부 통제 그 책무구조도와 관련되는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올해 그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1,100억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 전보다 1.6배가 늘어났는데 그 발생 건수 중에서 업무상 배임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잇따른 금융사고의 원인이 바로 이제 내부통제 실패가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이제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이제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이제 책무 구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발표 들으면서 그 책무 구조도 시행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금융사 측면, 감독기관 측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금융사 측면에서 책무 구조도 시행 시 검토해야 될 사항 첫 번째로 금융사의 규모나 유형에 따른 책무 구조도 제도에 이제 차등적 적용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 규모나 회사 유형별로 이제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뭐 자산 규모가 작은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 지도 마련이라든지 제출 의무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총 자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성 지도나 책임성 진술서를 마련한다든지 뭐 중대 그 기재 사항의 중대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임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금융사의 경우에 고위 관리자의 이제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적용하고 있지만 세부 지침까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해서 이제 유연한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가 좀 작고 구조가 단순하고 책임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그 규제 준수 부담을 덜할 수 있는 그런 완화된 규제 적용도 할 수 있는지 또 규모와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사의 이 채무 구조도를 운영할 때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제 내부 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채무를 판별해서 중복, 누락, 편중 없이 이제 배분을 해야 되고요. 채무를 배분받은 임원이나 그 임원의 직책, 뭐 채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뭐 제출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원별 채무기술서, 채무체계도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원으로 기선임된 자의 직책 변경 시에도 뭐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이런 여부 등도 다 확인을 해야 돼서 그런 운영상의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이제 실효성 제고겠죠. 채무 구조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말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통제, 뭐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감독기관 측면에서의 채무 구조도 시행 시 이제 검토 사항인데요. 이 사무관님이 발표하실 때에도 이제 그 내부 통제와 내부 통제 규율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외부적으로 개입하는 거 내부 통제 규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인 것 같은데요.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 구조도 도입 관련해서 내부 통제 규율, 즉 외부 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오 연구위원님이 그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기관별 내부 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이제 사후 제재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부 통제에 있어서 그 채무 구조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적인 내부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무구조도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공평한 외부 통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독기관 측면에서 채무구조도 시행 시 검토사항 두 번째로는 변호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회사의 그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채무에 보면 뭐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채무 9가지, 금융 영업 관련 채무 25가지, 경영 관리 관련 채무 13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위한 그 채무가 임원 간에 빠짐없이 적절히 배분되려면 이제 모든 업무 영역에서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이제 분류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금융 업권별 이제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금융회사에 이제 금융 사별로 그 채무를 나눌 수 있긴 하지만 그대로 이제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해석상의 명확성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영업 관련 채무에서 보험과 관련되는 그 채무만 보더라도 상품 개발 관련 채무도 있고요. 보험 모집 계약 인수 업무, 보험계약 관리 업무, 뭐 보험금 지급 업무, 그리고 또 상품으로 들어가서 연금 업무와 관련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품 자체, 즉 약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해서 고지 의무라든지 아니면 계약 관리 시, 이제 계약 후 의무인 뭐 통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돼서 이런 그 각각의 채무에 대한 그 해석상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유형의 금융 사고에도 이제 관련 채무가 주어진 임원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채무 구조도 이제 그 내년 1월 2일까지 물론 이제 시범 사업에 9개 금융 지주와 9개 은행이 참여했는데요. 이제 시범 사업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시행이 되는 그런 뭐 상호 금융 회사 크고 작은 금융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시범 사업에 빠진 이런 금융사들의 채무 구조도 관리도 철저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그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시범사업에 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출 사기에 많이 확인이 되고 그 대출 사기가 대부분 서류 위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감독기관 측면에서의 책무구조도 시행시의 검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책무구조도 시행시 검토 사항인데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책임 소재뿐만 아니라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해야 그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임원들의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임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걸 명확히 규정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마련이 돼야 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그 소비자가 피해를 빠르고 명확하게 이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그 정립한 피해구제 절차를 공시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원이나 직원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임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게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플러스 이제 내부 통제의 필요성 교육이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임원과 직원들이 이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조직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이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융사고 예방과 함께 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수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토론으로 이제 첫 번째 발제문이었는데요.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및 과제였는데 크게 도입 배경하고 이제 과제 쪽에 금융당국의 관점하고 금융기관의 관점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COEG라든지 제재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이미 도입했던 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다만 그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차등 규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참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갈등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작은 기관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 통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 좀 사람을 더 뽑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 구분도 하기 어렵고 뭐 한 명이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또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이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작고 내부 통제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또 봐주는 게 맞나. 또 한편으로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내부 통제에 정말 취약한 곳들은 사실은 소형 기관들이 취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은행이 몇백억 대 횡령을 했을 때 이게 어쩌면 레퓨테이션에 큰 어떤 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회사 자체가 무너지진 않는데 이제 뭐 소형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한두 사람의 그런 일탈이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제대로 가져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다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수준을 어떤 비용행적 측면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규제를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갈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사실 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소형 기관들이 정확히 내가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 내부 통제 어떤 중요성을 좀 간과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적어도 너네도 이러이러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어도 이거는 조금 뭐 봐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명확히 알려가면서 이렇게 여전한 어떤 긴장감은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는 좀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금융위에서도 이제 막 사례를 사실 수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은 파악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데 한 뭐 수개월, 1년 정도 뒤에 이러한 주제로 또 한 번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훨씬 더 리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데요. 업권별하고 자산별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1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대부 포함해서 한 만 개에서 만 2천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이쪽은 천 개 가까이씩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그쪽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금 일정대로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쪽을 또 어떻게 할지 차등 적용을 할지 여건별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채무구조도 법적 이슈하고 관련해서 황희진 변호사님께서 채무구조도 그리고 기술서 설명해 주시고 내부통제 관리 조치하고 법적 쟁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더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제 시행령에서의 그 책무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 영업 관련 책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세부 업무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 양식을 보면은 실제 책무를 구성을 할 때 그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 특성 업무 범위를 고려해서 이제 여기서 더 세분화하거나 또는 병합하거나 조정을 해서 회사에 맞게 이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니까는 뭐 보험 계약 인수라든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보험 뭐 소비자 보호 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거기 책무를 구성을 할 때 그 앞부분에 이제 더 추가적인 기재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에도 보면 이제 책무를 기재하는 파트가 있고 책무의 세부 내용을 기재하는 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여도 여러 임원이 나누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누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거 뭐 A라는 업무의 하남 또는 A라는 지역의 하남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가면서 이렇게 최대한 세분화를 해서 사실 책무구조도의 목적은 책임의 그 위치를 정확히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주의 관련해서 약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업무를 한 그러니까 그 내부 통제 관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그럼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된 작업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의 제재 사례에서의 그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조치 같은 거를 그 이제 좀 분석을 하시고 그것을 또 실제 이제 내부 통제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이제 좀 더 나은 통상의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우선 공개된 사례라면 해당 업권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정도는 이제 그 각 부서별 책무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할 때 그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해봤고 근데 다만 이 부분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회사 중에서는 소규모로 사실 이 인력도 굉장히 적고 한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또 그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 이제 제재나 아니면 그 제도가 정착이 돼가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개선 방향하고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이정찬 사무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도입 취지하고 채무구조 도입 취지하고 금융당국 정책,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니다. 예, 저도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아까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법에 보면은 많은 이제 이사회 내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율에 관련해서는 회사별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뭐 5조 미만인 보험사라든가 5조 미만인 금투 증권사 경우 뭐 7천억 미만인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관련된 규율은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통제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회사의 잘못된 불건전 영업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파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에 있어서만큼은 결국 소규모 회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외부 소규모 회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시행 시기를 차등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은행지주부터 먼저 6개월 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5년 1월 2일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규모가 좀 큰 5조 원 이상의 보험 금투사부터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작은 보험 금투사 그 다음 비교적 금융 덩치가 좀 있는 뭐 저축은행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마 3년 후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는 결국 회사의 이제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은 결국 임원에 대해서 이제 책무를 배분하도록 해놨는데 임원이라는 부분이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 임원의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원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놨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작은 회사들도 어쨌든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많은 이제 배려 장치를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 아니 새마을금고나 이제 뭐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를 감당하는 행안부 측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거든요. 만약 행안 뭐 새마을금고에서도 채무구조 비슷한 거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국 새마을금고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밖에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노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하는 내부 통제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진 업무는 아니고 결국 본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위에서 좀 잘 관리 감독을 해라라는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부분이고 다만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고 차츰차츰 이게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금융사 부담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책무구조도 자체가 모든 거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책무구조도 자체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임원들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한다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점검을 더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개선을 함으로써 결국 사고가 예방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책무구조 자체가 이제 근본은 아니고 책무구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있는지 이게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근본적으로 회사 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조직문화관을 바꿔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실효적인 내부 통제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책무의 저희가 영업 부분에 있어서의 뭐 보험이라고 좀 큰 바운더리로 드렸는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행령 단서에 이 책무의 경우는 병합 회사별 특성에 맞듯 병합 분리 등이 다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결국은 책무의 배분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배분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자유롭게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배분이 누락, 중복, 우리 회사가 하는 업무인데 누락되면 안 되고 우리 회사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책무가 누락되면 안 되고 중복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임원에게 특정 부분 임원에게 많이 배분돼서도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 준수해서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뒤에 놨던 그 책무의 예시는 진짜 예시라고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법령상에도 명확하게 예시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적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참여, 미참여 회사들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시범참여를 못한 회사들이 여러 대 있고 대부분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국내 지점 매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또 뭐
본점에 있는 부분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어서 아마 참여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참여 못한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그 동료를 하고 있고 결국은 계속 지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그 1월 2일 전까지는 모든 회사들이 다 법령상의 기한을 준수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상당한 주의 관련해서도 결국은 상당한 주의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게요. 저희가 이제 임원에게 자기 소관 책무와 관련해서 임직원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라. 근데 이제 금융회사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그럼 점검을 몇 번 해야 되는 거냐? 점검을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는 거냐? 분기에 한 번 하면 되는 거냐? 분기에 한 번 하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분기에 몇 번을 하라고 딱 정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 통제라는 본질적 부분인데요. 내부 통제라는 결국 외부 통제랑 좀 구별되는 것으로서 결국 본 회사, 본 법인 안에서의 사정과 환경, 우리 조직의 특성, 개별 인적 구성에 대한 특성 등을 잘 아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꾸려나갈지를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번을 하라라고 지시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모호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상당한 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들, 어떤 고려 요소들을 저희가 몇 개를 예시를 드려놨거든요. 이것도 물론 충분치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해당 요소별로의 과거 제재 사례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제재 운영 지침에 같이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도 마무리 작업이 있는 거고요. 그거 마무리되면은 그거를 해서 조금 더 제재를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지의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걸로 종합 토론을 마치고 다시 마이크를 진행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